영패였어요. 아, 전력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SKG의 그 영어 써져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한글인 것 같아서. 예. 한글로, 아, 네, 한글로 뭔가 쳐보려고 했는데. 네. 네. 아, 그럼 지금 따님께서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죠? 제가 현재 얼마 전에 돌을 했고요. 네. 이제 사실 저희 미숙아라서 네. 개월수로 따지면 11개월인데 네. 태어난 지는 지금 1년 1개월 됐습니다. 아, 1년 네. 1개월? 네. 따님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제가 원래 그전에 아기가 이쁜지 몰랐거든요. 네. 저 보면서 현사가 보면서 이쁜지 알았고 근데 조만한 애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 애기가 나서 힘들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제 와이프가 좀 많이 자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성격이 아 그냥 온순하고 똑똑하다는 느낌? 아, 온순하고 똑똑하다. 네. 벌써 똑똑하다. 네. 네. 아, 좀 객관적인 평가 안 됩니까? 네. 보통 이제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 예,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네. 형이 뭐 아들이고 딸이고 하니까 이렇게 예뻐 보이더라. 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없어요. 어떻게 단점이 없냐고요?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 네. 아,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현서요. 박현서. 현서 양이군요. 아니 벌써 지금 서 있어요 보니까. 아, 뭐 이런 다른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막 걷기 시작했다든지. 말은 못 하나요? 네. 네 말을 갑자기 말, 한다든지. 말은. 네. 말은 못 하고요. 아, 그런 단점이 있군요. 아직 뭐 근데, 슈퍼신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네. 그래도 아주 온순하고 똑똑하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이 입구를 잘못 막았어. 아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여기다 지어야 네. 되는데 뭐 알아서 소화하세요. 네. 아, 이거 파이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여기 까먹었어요. 아. 제가 원래 이쪽에 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니 뭐 이거는 네.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경기는 승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프로게이머 분들도 많이 지시고 가시는데, 뭐, 박영 감독님 너무 이렇게 승리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네. 네. 초참이 짓밟히고 갔던 선수도 있어요. 예전에 코치 사신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네. 박영 감독님이 준우승 하시지 않았나요? 네. 글쎄요. 네. 준우승 하셨나요? 네. 아, 준우승이 4강에 올라갔어요. 네, 4강인가? 네, 4강이었어요, 4강. 예. 네. 준우승이 이제 한상정 감독이셨고, 그 예. 김현진 코치가 거의 뭐. 네, 맞아요, 맞아요. 코치 아닌 선수로 나와가지고. 왜 나왔나요, 그분 그렇게? 네. 그때 뭐 이제 감독직을 이제 그때 하셨으니까 나오셨었는데, 아, 그리고 나서 박영훈 감독님이 그렇게 반칙하니 반칙으로 인해서 결승 진출 못 하셨네요. 반칙이요? 무슨 반칙이요? 아니, 제가 생각에는. 아니, 그. 김현진 선수 감독 대행이 나가는 선출 자체가 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 네. 그러네요. 선출이 나와가지고 네, 사실상 반칙이네요. 하여튼 네.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박영훈 감독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아까운 실력이 숨어지지 않습니다. 예, 실력이 아유, 별 말씀을 대단하죠. 뭐 지금 뭐 이 감독끼리의 그런 대전을 펼친다면은 네, 뭐 자신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요즘 살짝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연습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원래 이게 좀 리듬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리듬을 타야 되는데 살짝 요즘 리듬이 페이스가 떨어져서. 벨트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데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그러는 거고. 지금 머리 한 개 잡히고. 아, 지금 그러면서 지금 네. 정찰을 가야 되는데 정찰을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도시적인 멀티를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돈 한 400원 정도 또 모으셨거든요. 예. 또, 아, 그 집에서, 아, 또 이, 네.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진짜 집중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럼요. 또 가족도 지금 보고 있고요. 박용훈 감독의 그 가족과 함께하는 네. 스타 베넷 어택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 와 계세요. 그렇죠. 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근데? 아, 길 가다가 이제 꼬셨죠. 그 전문용어를 또 이렇게 거침없이 또 사용해주시면서. 아, 안 통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제 메모에 좀 통할 것 같지 않나요? 아, 이건 거짓말 같습니다. 네. 1대1로 그러면 그럼 네. 가지고 오시죠. 그 뭐요 어떤 그 거짓말 탐지기. 그럼 거기 가서 가시고요. 아니 그러면 진짜예요? 혼자 걸어가시다가 혼자 오시는데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예, 지나가다가, 아니, 농담이고요. 왜 이렇게 숨기단 척하고 그러시니까. 아, 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아, 원래 그러시나요?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네. 역시 아, 그게 능력자나. 아니라. 아, 소개받으신 거예요? 네, 소개를 받았고요. 한 1년 반 정도 교제를 했고, 네, 1년 반 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결혼. 또 이 결혼이라는 건 또 일생에 한 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언제쯤, 뭐, 어떻게, 왜 갑자기 또 이 결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결혼을 확정지게 된 그 확신이 들게 한.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네. 그게 결혼을 하겠다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어느 순간에 그 그냥. 운명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운명이다. 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네. 순간에, 어, 이거 진짜 운명이다. 네,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또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시면서 결혼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럼요, 그럼요. 네. 상황, 굉장히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게 모든 상황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저는 계획만 10년째거든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운명처럼 다가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것 같고. 네, 뭐, 원래 그 인연이라면 뭐,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잘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프로포즈는 네. 뭐 어떻게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야. 아, 사실 아직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아직도 못하셨는데, 지금. 그 먼저 어떻게 프로포즈도 안 하시고 그냥. 결혼하고 오신 거 하시고. 네. 저한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여성분. 아, 저기, 형수님께서 되게 보이시한 매력이 있으신가 봐요. 아주 뭐, 그쵸? 아, 네. 그러기가 또 쉬운 게 아닌데요. 네. 요즘 그 여성분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좋아한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뭐. 좀 반대에 뭐, 네. 뭐, 이게 한마디로 아, 이게... 아, 좀 끌고 나가시는 쪽이 네. 부인분께서 그렇게 네. 끌고 나가시는 건가요? 아,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사실 제가 끌고 다닌다고 하면, 제가 끌려 다닌다고 하면은 예. 와이프가 또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아니,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냥 재미있게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어떤 매력에 끌리셨나요? 일단 이쁘잖아요. 아, 예, 그건 확실합니다. 예. 그건 정말 확실해요. 일단 이쁜 네. 거에 끌렸고, 네. 예. 그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하죠.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거든요. 예. 당연한 거죠. 예. 끌릴 수밖에 없죠. 일단 외모가 이쁘게 되면 끌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성격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 감독님의 마음 사로잡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네.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똑똑한 여자.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그 기준 자체가 네. 뭐냐면, 잠깐만요, 이거. 네. 질럿? 어? 왜 어떻게 안 돼? 자, 질럿을 찍어 보려고 하셨는데 네. 미끄러졌죠, 벌처들이. 네. 그래도 이득을 좀 여기서 많이 봤어요. 탱크가 한 대도 안 잡혔습니다. 그러게요. 네, 탱크가 한 대도 안 잡혔어요. 어쨌든 사람만 남으면 되니까요. 네, 이거 뭐 고쳐서 다시 나가면 다 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야, 오늘 뭔가 되는 날입니다. 붉은색. 오늘 좀 돼요. 네, 탱크들이 안 잡혔어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데. 근데 야,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쭉쭉 버지 뽑아가지고. 사실 죄송한데 네. 지금도 좀 하나 배제했어요. 그렇죠. 뭐 많이도 안 깔렸죠. 뭐 털에도 어딨나요? 털에 엠벨 이제 지속됐습니다. 아~ 이런 어떤 그 샷건 드라마였는지 다크 템플에 대한 배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닛이 폭발하신 거군요. 예. 지금 배터리도 4개 그리고 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벌처 탱크예요. 만약 털에 짓고 막 엠벨을 미리 짓고 막 이랬으면 병력이 이 정도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분도 약간 좀 억울하시겠어요? 네, 지금 네. 멀티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아, 이분도 멋있겠네. 어? 그러니까 이분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공격과 함께 이런 확장까지도 네. 미네랄 확장 속에 미리 쫙 펴주고
춤을 췄어요. 되게 화가 날 것 같아 이분. 예. 와 어떻게 이렇게 경기를 하냐. 무태란이 네. 뭐 이렇게 뭐 확장도 빠르고 네. 나오는 시기도 빠르고 물량도 많고. 그러니까 성이 말에 어떻게 이렇게 배를 드러내놓고 하느냐라는 그런 진짜 억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배짱이죠 배짱. 배짱. 네. 배짱이거나 아니면은 모르거나. 배짱입니다. 자, 바보 아니면 천재 뭐 이렇게 네. 네, 나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야, 여튼 뭐 경기는 아주 잘 풀리고 있어요. 여튼 뭐 아까 방금 그 하시던 얘기 제가 마저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 성격적인 부분에서 원래 그 이상형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 네. 그래서 원래 살아갈 때 약간 반년을 같이 살. 반평생을 살 건데. 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반동이에요, 반영이 아니에요. 네. 6개월만,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시거든요. 네. 그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실수 부분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연애도 반년이면 사랑이 짧은 건데. 네. 사실 제가 네. 그 어렸을 때 선생님, 네. 님한테 예. 교육받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네. 아, 결혼할 사람은 네. 그 한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네. 정말 네. 잠깐만요. 네, 정말 그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일. 일. 네, 일은 자기 평생 배우자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요. 아니, 그 내가 일, 예, 자기 일.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선순위를 뭐든지 일에 우선순위에 두고. 아, 예. 자신이 하는 일. 예. 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 배우자 선택이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걸, 평소에. 무슨 얘기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그 이상형에 대한 그런 우리 또 후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성격적인 이런 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매력을 끌리셨는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똑똑한 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 감독님께서. 그리고 네. 저도 어려서부터 네. 아, 또 이 부인으로서는 네. 뭐 현명한 네. 아, 여자를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음식 잘하고 네. 뭐 이런 아,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대답이 이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예. 선생님이 여자는 이제 똑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마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 근데 일이 중요하다. 예. 아, 뭐 일단 아, 남자는 기반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네네. 네, 뭐 일적인 부분에서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네. 아, 또 이 결혼도 생각을 해보고 좋은 여자도 만나고 그러는 건데 네. 박용훈 감독 하면은 뭐 SK텔레콤 T1팀의 수장 아닙니까? 그럼 뭐 일로서는 지금 뭐 아주 이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아, 네. 이런 건 성공적이죠. 네, 뭐 네. 결혼도 하셨고 예쁜 아이도 생겼고 네. 저희 할 거 다 하셨는데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아들 만드실 건가요? 아, 아들 보고 우리... 싶어요. 아, 그럼 또 동생을 출산하실 네. 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계획 있고요. 계획, 뭐, 네, 계획이 있습니다. 아, 조만간 빨리 만들고 싶어요. 빨리요? 아, 빨리요? 네. 급하다고 하십니다. 종이를 얻으신 거죠? 네. 아, 처음에는 와이프가 싫어했는데 네. 지금 제 딸 이제 하는 거 보고 네. 아, 너무 이제 이뻐서 너무 이뻐서 아들이 네. 필요할 것 같다. 아니요, 아, 우리 아들이 아니라 둘째. 둘째? 네. 아들 상관없이? 네. 와, 아, 그런 거 없습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어, 아들 필요 없이? 이제 마음속으로는 네. 딸 낳았으니까 네. 아들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네. 네.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막 옛날 사람들처럼 아, 아들을 그런 낳아야 되니 그거는 하늘이 저기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냥 예전만 하더라도 네. 무조건 아들이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아, 말이 많았었는데 네. 요새는 뭐 굳이 뭐 그런 부분까지 다 따지지도 않고 네 그럼요. 그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둘째까지만 네. 낳으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냥 둘째를 딱... 낳고 싶은 거예요. 아, 둘째예요. 아기 둘이 딱 계획이신 건가요? 네. 아, 둘째 되게... 낳고 또? 네. 아 이제 셋째가 보고 싶다. 아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요즘 저출산 시대니까 예. 한 셋, 넷 정도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지원도 되지 않나요? 아, 지원도 네. 나오죠 셋째부터 예. 아 그럼 정말요? 네. 예. 되는 데까지 한번 네. 해보고 싶죠 네. 넷? 좋을 것 같은데 넷? 네. 어, 저 리콜 들어왔어요 예. 자 지금 본진의 리콜 리콜이요? 네. 리콜 지금 드라군과 분노의 리콜입니다 네. 근데 이분 진짜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한 타이밍만 넘겼으면은 멀티도 있었죠?
탱크도 되게 빨리 타가지고 지금 아까도 아비타가 진작에 나왔거든요. 예, 탱크도 아까 안 잡힌 것도 뻗고. 네. 야, 참 잘 하시는 분이신데 어찌어찌 뭐 하는 것마다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잘하셨는데 박영훈 감독님이 더 잘하셨어요. 예. 자, 멀티도 있고요. 더 추가 멀티. 질문이 자꾸 네. 저에 관한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김성춘 씨에 대한 질문 말고요. 예, 그러니까 좀 박정훈 감독님 관한 질문. 네. 저 돈 많은 여자가 존재하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 능력 있는 여자 좋아하시는지 이상형인지. 아, 뭐 이것저것 다 그렇죠. 이왕이면 네. 제가 못 나서요. 왜 못 나요? 못 났습니다. 아, 못 났다고 하면 못 난 거고요. 예. 자, 거기 경기 끝나기 직전까지 네. 아, 가고 있는데 본진 쪽 아, 서플이나 뭐 이런 아, 좀 구조적인 건물들 외에는 타격이 없네요. 이 골이 한 번 더 들어왔었나요? 아, 네, 한 번인데 제가 지금 못 막고 있어요. 네. 한 번인데 완전히 초파가 됐어요, 여기 네. 이쪽은. 서플이나 뭐 아카데미 뭐 아머리 정도로 곱하기가 됐나요? 그리고 막혔네요, 나간 병력은. 네, 막혔어요. 지금 그 멀티도 하셨고. 네. 지금 결코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게다가 한 방 리콜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직 아비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만화가 이제 슬슬 100이 또 다시 됐을 것 같은데, 아비터 살리셔야죠. 아비터가. 지그시 아직 있어. 빠져나가버렸습니다. 네, 그 나갔던 대규모 병력이 본진을 다 쓸 것처럼 보였었는데, 좀 아쉽게 다 막혔고 지금 여기까지 진출했고 리코 한번 더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예, 오, 생각보다 진롯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저 앞마당 파괴가 된 것이 아니었나요? 앞마당 네. 파괴 안 됐어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멀티도 아직 있고 프로브라도 이쪽 프로브라도 다 싹 다 잡아줘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버티면은 결국 이제 박영 감독님이 두시도 멀티가 있으니까 상황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보이는 바로는 드라군이 없었습니다. 네. 질럿만 남아 있는데 마인과 이 벌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 가기 힘들죠? 자, 멀티에 걸리긴 걸렸는데 병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멀티보다 중요한 멀티는 드시 멀티 아니겠습니까? 네. 후메니탄 조만 4개. 자, 그럼 5시에도 프로브는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요? 이분이 거의 자원차 차는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8시도 없고. 저, 뭐, 돌리아시라도 몇 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때로 보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지만은, 결국 박영 감독님 자원력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아비토 한 기가 때리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 움직임이나. 지금 계속 헷갈려서. 예. 근데 이 정도면은 우리 선수가 만약 이 정도의 경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되게 벤치에 앉아있을 때는. 아, 그럼요. 안정, 네. 네. 그냥 이겼구나. 네. 다음 경기 준비하는 네. 그런 단계일 수가 있는데, 박영 감독님이 직접 하시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하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약간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계신데요. 맞아요. 자, 스케일! 아비터를! 아, 자, 아비터 안에, 네. 오, 예,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렇죠. 먼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뭐 다시 가서 넥서스 깨도 되고, 마무리를 칠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자. 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다른 팀 선수 중에서 가장 탐나는 선수가 누구 있나요? 아. 아무래도, 이영호? 이영호 선수. 네. 이영호 선수가 뭐 제일 탐나긴 한데 제가 네. 데리고 오면 좀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아, 너무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네. 같아요. 무적 팀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렇고 네. 뭐 선수 좋은 선수도 굉장히 많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것보다 네. 당분간 좀 키워보고 싶어요. 신인 육성, 네. 네, 신인 발굴. 네, 원래 SK팀이 좀 트레이드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돈 많이 쓰고 네.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장점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네. 일단 그런 제 개인적인 욕심은 키워보고 싶다. 그럼 이번 시즌에 뭐 대형 트레이드 같은 거 뭐 예약된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아직
저희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고 본인의 희망이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네. 제가 그 항상 생업에 있어야 되니까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럼요, 네. 항상 그런 데는 오픈 마인드 가지고 있죠. 아, 아까 그거는 네. 제 마음이었고 그냥 네, 희망사항. 희망사항이었고 네, 네. 그래도 제가 먹고 살려면 네. 팀이 우승할 수 있는데 최적의 멤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 누구나 마찬가지. 최강 감독을 하고 이승철 감독을 당연히 좋은 선수 하나라도 더 많이 얻는 게 예. 좋은 거죠. 예. 네. 그래도 이 성적이 안 나오면 이 감독의 책임이다. 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고통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후임 감독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잘하면. 잘하면 선수 다 못하면 너 탓이다. 그거 다, 그게 원래 감독의 일이다. 네. 책임감도 정말 커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많이 또 빠지셨다. 네. 많아요,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선수 생활할 때 머리가 빠졌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요. 나가셨습니다. 네, 나가셨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예. 완벽했습니다. 네. 시작부터 네. 좀 유리한 시작을 하셨었는데 네. 공격 나가는 시기도 좋았어요.